EDF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사령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경비대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나타라스! 이건 괴물이다! 괴물이었다! 이번엔 정말로 위험해! 길에서는 못 버텨! 총사령관으로부터 모든 대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바로 적대 세력의 정체는 그들은 외계 문명체로 추정된다. 대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믿을 수가 없겠지. 내가 미친 건 아닐지 의심하는 대원도 있을 거다. 허나 아쉽게도 난 제정신이다. 이건 공식 방송이다. 우리는 외계 문명과 조우했다. 지구는 침략을 받고 있다. 총사령관으로부터 모든 대원에게 전한다. 적은 상공에서 나타난다. 현재 지구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어디든 전쟁터가 될 수 있다. 모든 대원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모든 대원들은 최전선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봐, 들었어? 말도 안 돼. 적이 가까이 있다. 전투에 대비. 진짜 가란다. 곧 적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 많이 무서운 거야? 이게 아니야. 네. 적의 기척입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군. 하나도 안 무서워. 어서 도전하죠.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DF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것으로 보이는 우주선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우주선은 이미 지구 궤도에 도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EDF와 교전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제 어줍잖은 거짓말을 난통하는지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안전한 곳은 없다는데. 안 됐네. 상황이 상황이니 다들 짐작했을 것. 이건 장난이 아니야. 고고! ...할 때... 괴물입니다! 죽어라! 그게 틀림없어. 대형 원반은 공군에게 맡기고 지상에 있는 괴물을 쓰러뜨려라! 괴물을 해치운다! 이리로 와라. 사거리에 들어오면 죽겠습니다!
대형 원반 편대가 이 구역을 통과한다. 대형 원반에서 토하는 괴물을 해치워라. 대형 원반은 공군이 격추한다. 곧 공격이 시작될 거다. 군인이 되길 잘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TV에서 그러더군. 공군이 공격한다. 보병은 물러나라. 전진하는데. 신나온 전투를 하지 마라. 예스, 설. 공습이 시작된다! 물러나! 공습에 휘말린다! 아군의 공격에 죽을 수는 없다고! 천만다행이다. 스카이벨트, 공격을 개시하겠다. 느려 터졌군! 이런 무기로 우리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쏘는 적종 맞는데? 공백이들아, 어디 피해보시지? 군인을 존경해. 우리 마을은 그랬어. 아마 그럴 거야. 대형 원반이 괴물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괴물을 여기서 막는다. 시가지로 들여보내지 마. 입장을 내줄 테니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DF는 외계인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황은 인류의 우세합니다. 유언비어에 선동되지 마시고 공항에 빠지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피난 대상 지역에는 경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짐을 챙겨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거리! 해봐라! 조심해! 저기 가까이 있다! 전투가 시작! 예스! 예스! 이라의 시간이군! 대형 원반 편대가 상공을 통과한다! 대비하라! 배치워버리죠! 곧 저게 사거리 아닙니다! 공군이 공격한다! 물러나라! 정찰 대비! 예스! 저게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 대형 과정이다! 놓치지 마! 발사! 드디어 시작하는군! 저게 사거리 아닙니다! 전혀 효과가 없잖아!
예스! 저 금색 장갑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건가? 예스! 진정해. 전체 준비 완료! 외계인한테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야! 공격이 안 통하면 전투는 불가능해. 반격은커녕 당하기만 할 뿐이야! 금색 장갑을 뚫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인류는 패배한다. 큰일이야. 완전히 살판 났군! 원반이 상공을 통과했어! 작전 실패다! 괴물만이라도 막는다! 괴물을 쏴줘야! 괴물을 해치우는 게 최선책이냐고! 대형 원반을 격추하지 못하면 괴물은 계속 일어날 거야! 이름치게 걸어야 하는 건가? 대형 원반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럼 인류가 이길 방법이 없잖아. 대형 원반은 원반의 지향보다 더 많은 괴물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탑과 똑같은 전송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기술이라니 굉장한 기술력이군. 앞으로 적의 전송 기술을 텔레포테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나? 각자! 그럼 외계인에게서 집을 되찾게. 대형 원반이 괴물을 투하한다! 실을 쏘는 녀석이다! 괴물을 막아! 시민을 보호해! 몸통, 원반 천지야! 여기로 적이 모여들고 있는 건가? 다른 것도 이런 모양이야! 외계인은 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승산 있기는 한 거야! 들켰으면 사격 개시! 괴물을 투하하는 대형 원반을 앞으로 텔레포테이션 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텔레포테이션 십을 격추할 방법은 없는 건가? 아직까지는 격추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텔레포테이션 십의 장갑은 배리어로 감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미한 선생조차 입힐 수 없습니다. 진작! 대형 원반이다! 수가 너무 많아! 죄다 괴물을 투하하면 아무리 해치워도 끝이 없을 거다! 대형 원반을 없앨 방법은 없는 건가? 공군은 뭘 하고 있는 거야! 공격당하고 있다! 죽을 수는 없어! 전투가 시작해! 예스! 전력은 점점 소모되어 언젠가 바닥을 드러낼 거다. 이 상황을 반드시 파괴해야 해. 현재 공군이 신형 기체를 준비 중입니다. 신형 기체? 텔레포테이션 십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건가? 아마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지? 두 달가량입니다. 두 달 동안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건가?
괴물을 쓰러뜨려 피해 확대를 막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적을 던진다! 왜 입대한 거야? 저의 적을... 왜 던진다? 남을 위한 게... 마을 밖에 괴물이 있어! 어서 해치워줘! 일할 시간이군. 괴물을 투하한다! 끝이 없어! 이대로 있다간 온통 괴물로 뒤덮이겠어! 공군이 원반을 파괴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인가? 지구 멸망이라니, 설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약해지지 마! 우리가 괴물을 해치면 돼! 괴물이에요! 괴물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대형 원반이 온다! 괴물의 수가 우리의 섬멸 능력을 웃돌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누가 괴물을 봤대요? 어디로 대피해야 하죠? 괴물이 쳐들어왔어! 살려줘! 전황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전황은 인류의 우세한 상황입니다. 외계인은 계속해서 괴물을 투하하고 있으나 EDF가 대부분을 섬멸해 피해 확대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EDF는 우세를 굳히기 위해 신무기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신무기는 두 달 뒤에 완성돼 몇 달 뒤에는 각지에 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무기는 대형 원반 파괴 능력을 갖추고 있어 우주 3단 섬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자네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맹! 뭘 해야 해? 알고 있겠다. 전 세계가 전쟁터로 변했으니 우리가 싸워야만 해.